TV.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니, 일단 들어오면 이거부터 눈에 들어오는데, 네. 건담을 이용하셨네요. 건담이요? 네. 후덜덜. 건담이 싸우다가 파괴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땅에 묻힌 걸 파헤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싸우다가 쓰러진 거 아닌가? 이따 물어보죠. 이게 뭘 그런지. 아니, 싸우다가... 왜냐면 총알 자국이 있잖아. 보세요. 싸우다가 죽은 건 아닌가? 아, 그래요?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부터 한번 볼게요. 오물을 캐드듯이. 오케이. 네, 네. 종교. 그쵸? 어, 이건 그거 같다. 난이의 연대기. 난이야? 난이의 연대기 있잖아. 네, 뭐예요? 네, 알아요. 그거 영어. 이건 기독교? 네. 천주교 같은데? 아, 천주교. 그리고요? 이건 무슨 교예요? 무교. 어, 이제 여기 기어령어 버전 이렇게. 와, 이거 참 초원 같은 느낌이네요. 네. 이거를 물속에 있고. 야, 이거 보면 뭐 생각나세요? 이거? 이거요? 네. 비닐하우스요. 장난치는 거 아니죠? 진짜 왜? 아니, 이거 어디 이게 자연농원이 아니라 그 뭐죠? 에버랜드 가면 이런 거 있잖아. 화원 같은데. 에버랜드 저런 거 있어요? 있어요. 내기할래? 네. 무슨 내기? 올라갈 때 운전하기.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내기? 구글 또 건담이다. 야, 이런 건담 비싼데 물속에. 아, 건져주세요 건담. 계속 건담. 아, 여기 건담 아니구나. 오! 왜? 수륙용제. 뭐, 이것도 여쭤보죠. 네. 야, 이거 남자분들 오시면 들고 가세요. 하나 타서. 와, 이거. 이거 예쁘다. 이런 뭔가 부서지고?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거고, 저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냐, 저거. 캐내는 확실하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왜 캐내겠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돌 무덤에 묻혀있는 걸 이제 캐내는 거겠죠. 아,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일단 여쭤보죠. 계속 한번 돌아볼게요. 내가 이길 것 같아. 예, 네, 알겠습니다. 와. 이게 무슨 컨셉 같습니까? 무인도? 무인도? 네. 아, 무인도 맞다. 이게 바다고. 네. 약간 그런 느낌. 와, 이게 지금 이게 저 영상... 처음 들어왔을 때 네. 물이 없는데 왜 물고기가 있을까 이런 느낌 받았어요. 약간 멀리서.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이게 딱 그냥 멀리서 보니까. 잠깐 봤을 때 네. 네. 물이 없는데 왜 물고기가 있을까? 물고기가 이렇게 위에 있고 컨셉이 이렇게 새우가 기어 다니네요. 와, 잠깐요. 디오라마 스타일인데 이렇게 많네요. 저 물어... 처음 봐요. 실제로. 저도 실제로 처음 봅니다. 아... 이거는 한번 여쭤보죠. 네. 물어볼 게 많은데요? 이거 일반적인 수초왕. 수초왕. 이거 끝났다. 이건 끝났다. 어서오시오. 네. 와... 배 타고 여행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예. 네. 와... 이런 연출이. 이야, 희한하네. 대박이다. 일단은 지금까지만 봐도 여기가 뭘 하는 곳인지 알겠네요. 네, 좀 느낌이 확 일단은 네. 그 가게 이름이 네. 디오리움인 걸 왜 디오리움으로 지으신지 어떻게 유추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디오라마 플러스 테라리움. 그런 일리가 있는데? 네, 일리가 있는 그 거의 그건 것 같은데. 여쭤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불멍 좀 하고 계세요. 불멍? 네. 못 닦고 있는데? 아이고. 아, 추운데 이거. 이거 아세요? 이거? 따뜻합니다. 아, 예. 우와. 이거 우리 옛날에 장대 아시죠? 이거 할머니 댁에 있던 그런 장대 이거? 이게 궁금한데 사장님이 이거 집에서 가져오시거나 예. 그게 그것도 그렇고 요새 이제 레트로 느낌이 좀 대세 그런 게 있어요. 레트로가 뭐죠? 저희 나이 때 보면 네. 옛날 거 같은 그런 감성을 이끌어내는 그게 레트로 차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 옛날 아까 올드카 네. 어. 아까 살짝 돌아봤지만 그 LP판도 있단 말이에요. 어, 진짜요? 네. 그래서 그게 작동되는 거 와, 이거는 그 베트남의 하롱베이 아세요? 가보지 않았는데 가봤는데 네. 하롱베이 느낌이 나는데 이거 그 컨셉인가? 와, 이거 이게 뭐네. 여기에 배 띄워놔도 장난 아니겠다. 아, 여기 배 띄워놓으면 막다는 거 그럼 베타를 넣죠. 네. 배 대신 베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이쪽은 좀 찍지 마라. 어, 저쪽은 네. 이쪽은 자 어항이 있는데 요렇게 안 보이시죠? 요 글자만 보여드릴게요.
네, 대회 출품 예정의 수저라서 절대 보여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려있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와서 직접 보실 수는 있습니다. 아, 이건 LP판 이거. 네, 이거. 네. 아, 이거. 야, 그리고 여기 보면 LP판이 있다니까.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이문세님 것도 있고, 이게 LP판. 이게 진짜 LP예요? 네. 오.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집에도 이게 있거든요. 집에 있다고? 네, 있어요. 이거 아버지가 모아두신 게 있어서. 대박 사건. 이게 뭐예요? 이거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거요? 캠핑장입니다. 물어봤어요? 아니요. 네, 제가 보기에 캠핑장인 것 같아서. 네. 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연못 같은 게 있어요. 물어보고 들어가세요, 그거. 아, 들어가도 된다고. 되죠, 사장님? 네, 됩니다. 예, 예. 여기 보면 연못 같은 게 있어요. 메다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메다카? 네. 백구님 좋아하시겠네요. 네. 아이들은. 아, 테라리움 하우스라고 되어 있네. 예. 네. 밖에서 감상하라는데 왜 들어가죠? 아니, 아이들은 밖에서 감상. 아, 아이들이 밖에서 감상. 네, 제가 뭐 여기 가다가 빠질 것도 아니고. 아, 뻥치는 것 같은데. 네. 오케이.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사장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에서 디오리움 갤러리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좀 저는 궁금한 게 일단 있어서 하나 먼저 질문할게요. 바로 이 뒷수조인데 요거거든요. 예. 요거 컨셉과 이런 거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섬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무인도. 예. 아, 예. 예. 보통 손님들이 이제 뭐 고기들이 떠다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이게. 예. 이렇게 디오라마 이런 스타일을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좀 많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나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적인 것만 추가하다 보니까 약간 예. 색다르게 예. 뭐 다양성을 좀 추구해 보고 싶었어요. 아, 저만의 다양성. 예. 주작 안폭 같은데. 예, 맞습니다. 보통 이런 작품을 하나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 만약에 고객이 이런 걸 요청을 한다. 얼마의 시간을? 밑에 바다 표현하는 레진 자체가 네. 하루가 걸려야. 그래서 기본 무조건 하루 걸립니다. 네. 예. 그럼 하루고 나머지는 그냥 하루에 한 2-3일 정도? 그러니까 다 완성하는데 하루 잡으시면 돼요. 다 하는데? 예, 예. 아, 진짜요? 예. 기본 레이아웃을 하고 이제 레진이 들어갈 자리만 이렇게 구상만 끝나면 이제 하루면 됩니다. 아, 대박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진정한 하이브리드. 예. 이거는 어디서 봐요, 이걸? 아, 이건 진짜. 자,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빨리. 테드. 네. 저거 빨리 물어보죠. 저거 누가 있는지. 자, 선생님, 이거, 저희 아까 내기를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네.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여기 이제 싸우다가, 절로 빠져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구해내는 거죠. 구해내는 거. 예, 왜냐면 이제 다시 조립을 해서, 우리 지구를 위해서 싸워야 되니까. 어, 그렇죠. 예, 근데 얘기하자면 저는, 이미 막 수십 년, 만 년 전에 묻힌 네. 건담을 건져내. 구해, 그러니까 꺼내는. 아, 근데 공룡 민감인 거 공룡 화석처럼 이미 싸, 돌이 막 돌산에 쌓여 있던 거를. 이게 왜냐면 여기에 증거가 있어요. 뭐요? 총알 자국.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투는 아니었겠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 몇십 년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메모리 돼갖고 네. 그걸 이제 발굴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싸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졌다고도 표현할 아, 수 있는. 그러니까 싸워서 여기 막. 박힌 게 아니라 오오오 하면서 한 게 아니라 봤죠? 아, 예, 알겠습니다. 돌에 묻혀있네. 올라가는 날 운전하는 걸로.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요 컨셉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다 이제 컨셉만 잡히면 네. 제작하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하고 있어요. 하루 아. 정도면 다 가능하고요. 무섭다, 하루에요? 예, 예. 보통 이런 거는 레진이 아. 안 들어가면 몇 시간이면 다 가능하고요. 대박이다. 야. 고객분들이 좀 많이 요청을 하시게 남자분들 특히. 예. 뭐 건담으로 이제 출장 세팅도 하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건담은 그 요청하시는 분이 갖고 계신 건담 아니면 그것도 구해 주시나요? 이렇게 요청에 따라 아. 다 이제 합니다. 손님이 갖고 계신 걸로 작업도 하고 네. 있고요. 아.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거 진짜 사려면 이제 소비자들은 어떻게 살 수 있어? 금액대나 이런 거 대충 뭐 건담 가격, 어항 가격 네. 이제 성형이니까 손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이제 컨셉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거 기준으로 혹시 판매를 하신다면?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건당 가격만 해도 그러니까, 네. 20만 원 이상이라서 아... 네. 그럼 대금 총하면 이제 한 50 이상. 50 이상? 50 이상. 네. 괜찮은데요? 난 살 것 같아. 남자분들은 난 사 이거. 한 몇 배 할 줄 알았어요. 오. 건담을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셨는데 건담을 이렇게 좀 사용하시게 된 그게 있으신가요? 혹시? 네.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저 작품인데 네. 이게 첫 작품? 예, 여기 아. 쪽에 있는 아, 요거요? 네. 아.
이거 이게 첫 작품인가? 네, 이것도 건담 선물 받아서 처음에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손님들이 반응이 좋다 보니까 자꾸 건담을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담부터 여기 다 모든 게 다 선물 받은 건담으로 작업한 겁니다. 더럽혀진 건담.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게 아이언맨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알아요. 흔들난 거. 알아요. 남자들이 로망이 뭔가 있죠. 네. 이게 뭐 건담 피규어만 모으시는 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밑에 독수리 오형제 맞나요? 사랑해 맞죠. 맞죠? 대박. 아, 역시 이게 우리 나이 때문에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디서 이거. 이런 거 어디서 구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피규어 회사에서 이제 지원을 또 해주셔가지고 콜라보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 피규어 회사. 예. 이렇게 연출이 돼, 하시니까. 예. 이거, 이거, 이런 거 어디서 봐, 독수리 연기를. 잘 찍고 계시죠? 예. 아, 본인 지금 가면 안 돼요. 독수리 오영이인데 왜 나머지 4형제 어디 갔어요? 다 집에 갔습니다. 아, 혼자 나왔구나? 네, 혼자 이제. 아, 제목이. 불시착돼서. 네, 맞습니다. 딱 불시착입니다. 아, 이름이. 네. 이제 곧 구하러 오겠네요. 아, 예. 그쵸. 죄송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처음이어서. 자, 계속 한번 넘어가보는데. 네. 이것도 눈에 띄거든요? 오! 네. 야, 지금 봤어 이거. 아 네? 진짜 지금 봤어. 진짜요? 어. 프리미엄 모스로 항우석을 하신 거네요. 예. 이거 시간 오래 걸리겠다. 시간 한 얼마? 이거 이 정도 활착되는 시간이 이거? 지금 한 석 달 정도. 석 달. 이런 스타일, 저런 계곡 스타일, 이런 암벽 스타일 이런 걸 굉장히 잘 하시는, 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저 수조로 가야지. 빨리 네, 가보죠. 네. 들어오자마자 예. 제가 앉아 있었잖아요. 네, 예, 여기 앉아 있었죠. 예, 여기 아까처럼 해보세요. 딱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는 어항 중에 하나인데 10분 동안 앉아 있어요. 네, 예, 진짜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도 띄워놓으셨고 예. 그리고 배가 살랑살랑 흔들리던데? 진짜요? 아니야. 오바야. 진짜 예. 흔들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뭔 소리야? 이게 흔들리는 게 예, 기분 탓인데. 아니에요, 진짜 보세요. 물살 따라 흔들려요. 아, 약간. 아, 물살 따라. 아, 진짜로 흔들려. 진짜, 내가 진짜 봤어, 진짜로. 아, 도시 흔들리네. 맞지?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봤다니까. 또 오버하는 줄 알고 또. 그것도 연출하신 줄 알고. 아, 의도한 건 아닌데, 얻어버렸습니다. 아, 얻어버린 건구나. 내가 그걸 보고 소름이 돋았다니까? 배가 지금 움직이는 것 표현을 더 어떻게 했을까? 요거는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요걸 어디 보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시고 하시는 예전부터 이제 협곡에 물이 흐르는 거를 연출하고 싶었는데 아. 이제 그때 마침 목화석 종류들을 네. 구할 수가 있어서 이제 아. 세팅을 해봤습니다. 네, 수족관 쪽에서 이런 컨셉은 진짜 독보적이지 않나 싶어요. 거의 없지 않나요? 지금 국내는 없죠? 예. 아 국내 없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거라 진짜 투어로 오면서 배워가네요 엄청. 지금 끝내실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이건 이것은... 저는 물어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디 컨 무슨 컨셉입니까? 와 장각의 컨셉입니다. 장각의 네. 그런 게 어제 처음에는 아바타 컨셉이었는데 네 청동에서 아바타가 네. 장각의 컨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모티브가 될까고 예 네. 이거 인기 많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방송 그 작가님이 이거 보시고 따로 이제 방송 섭외도 하셨거든요. 아 방송 나가셨어요? 예 네. 아, 대박이다. 아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이거였구나. 와 나갈 만하네. 이거는 컨셉. 그리고 돌 배치나 돌 선택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난 이거 이거랑 건담 이런 거 집에 하나 하고 싶어. 애들 좀 크면 지금 애기가 너무 어려서 그런데. 아 이거 혹시 이거를 놓게 된 이유 있어? 이 자개 이 장을 할머님? 아니요. 당근에서. 당근마켓? 예, 예, 예. 아. 그거 보고 이제 딱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 레트로 감성 하신 예, 거죠? 예, 맞아요. 제가 레트로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진짜요? 예. 혼합으로 하면, 어차피 요즘 인테리어가 또 그런 느낌이다 예, 보니까. 또, 다른 수족관과는 또 차별화를 두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차별화가 있네요. 확실히 네. 완전 차별화가 있고. 완전 컨셉이 있으셔서.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이거? 예, 예. 판매를 하시는. 예. 예. 만져도 되나요? 예. 아, 조명까지 같이 있는. 그래서 밝았구나. 대박이다.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상세하게 좀 질문 저희가 준비한 거 한 열 가지 정도 한번 질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뿅. 애니멀로우 TV.